정하셨습니다. 이날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생태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도 시몬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어부들은 저마다 배를 뭍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복음 말씀입니다. 이 복음 말씀도 많은 묵상을 할 수가 있지요.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았다. 베드로가 어부의 달인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표현, 루카복음에서 이 부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고기잡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고기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물은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많은 물고기, 정 풍요로운 교우들이 함께 와서 정말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교회를 드러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풍요로우려면 주님 말씀을 따라야겠죠. 주님 말씀대로, 이것은 신앙의 진리이면서 인생에서도 방향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칙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죠.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고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는 죄인으로서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러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내용에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도에 찬미 받으소서를 반포하셨어요. 2015년 5월 24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1년 작년까지 특별 해를 또 선포했었죠. 반포 5주년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당 9월 첫날 성시간인데 저는 이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도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를 주님 모습으로 창조하시어 우리 공동의 집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삼으시고 너그러우신 은혜로 해와 물과 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 만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셨나이다. 저희 마음을 여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저희가 주님 선물인 피조물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 공동의 집이 저희만의 집이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집이고 저희에게 이 집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도 모든 사람이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이 시련의 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립감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어 저희가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가 이 세계적 감염병 확산의 여파에 맞서 창조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여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더 높이는 데에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또 2020년부터 2021년 5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특별기념의 해를 선포하셨고, 그 특별기념의 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난 흠집, 찬미받으셔서 163항이죠. 그 흠집은 정말로 극지방의 만년설의 해빙에서 시작하여 아마존의 맹렬한 불길 확산에 이르기까지 호주도 2019년에 얼마나 불이 났고요. 코로나 왔고 또 작년부터 얼마나 비가 왔습니까? 이러한 모습, 정말 이러한 극심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기후 현상에서 시작해서 생명이 정말 위태롭고 구조 자체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구조 자체를 지탱해주는 생물 다양성의 유례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 망합니다. 다 망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물질적 어려움이. 지구에 난 이 다양한 흠집은 너무도 분명하고 심각해서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찬미 받으셔서 160항에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간절해지고 있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이 부르짖음, 찬미 받으셔서 49항이죠. 그 앞에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또 설상가상으로 감염증 확산 이후에 세상을 그려보면 우리가 서로서로 지구를 정말 보살펴야 된다. 지구를 살펴야 된다. 이런 무엇보다 우선 연대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풀뿌리 대중운동, 곧 선익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의 문화와 경험과 계획과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다고 찬미 박서 14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찬미 받으셔서 회칙 반포 5주년 때 실천사항을 또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 소비주의에 거슬러 살기. 둘째, 버리는 문화를 멀리하기. 셋째,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끄기. 냉방 온도 1도씨 높이기, 난방 온도 1도씨 낮추기. 걸어 다니는 습관 들이기. 먹을 만큼 장 보기. 중고 장터 이용하기. 생명 살리는 즐거운 불편함 찾기. 이렇게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성시간 때 이 내용을 또 나눠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 모든 교우들께 이 내용을 나눠드리면서 오늘 복음에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이 지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집, 공동의 집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면서 이 찬미 받으셔서 오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루 한 가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강복드리고 노력하십시다. 모든 구역에서도, 모든 단체, 레즈웨이에서 우리 모두는 특히 이번에 견진 만든 분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일에 견진 받는데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실천사항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견진 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우리 각 단체에서, 구역에서도, 레지오에서도 세상을 살리는 일, 이 찬미 받으소서 실천사항 8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삶이 되기를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기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